안녕하세요, 바라기 친구들. 혜선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혼술포차의 제2탄을 찍을 겁니다. 혼술포차가 반응이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저도 자꾸 막 떠오르더라고요. 아, 다음엔 또 언제 하지? 다음엔 또 어떤 술과 뭘 만들어야 좋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오늘 혼술포차를 뭔가 찍고 싶고 또 간만에 한잔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들은 가장 좋아하는 안주가 뭐가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갈비, 갈비찜, 갈비 뭐 이런 거였고요. 매운 갈비 뭐 이런 거였고, 근데 저는 술집 가가지고 술 시킨 다음에 갈비를 시켜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혼술포차기 때문에 조금 더 술 안주 같은 걸 해야 해 하고 하다가, 아, 이 안주 맛있었지, 이 안주 먹었었지 했던 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닭볶음탕입니다. 뭐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역시나 라이브 방송을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어서 시작을 해봅시다. 짠! 오늘의 술은 소맥입니다. 저번에 소주랑 토닉워터랑 섞어 먹어서 오늘도 이 닭볶음탕에 어울리는 술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소주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바로 소주를 먹었는데 또 소주만 먹으면 좀 심심할까봐 이번엔 맥주도 같이 가져와봤어요. 병 따기가 필요가 없죠. 이렇게 쥐고서 하나 둘 이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냉동실에 얼려놓은 차가운 잔에 소주 조금, 맥주도 조금. 잘 먹겠습니다. 일단 한 잔 할까요? 소맥이란 사랑이죠. 일단 혼자 먹을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닭고기는 다리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뜨거워. 껍질은 되게 쫀득쫀득하고 부드럽고 살이 엄청 부드러워서 역시 처음에 우유에 담가놓는 거를 선택사항이라고 하긴 했지만 우유에 담가놨을 때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서 담가놓으시는 걸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어허! 제 요리는 뭐 웬만하면 제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뭐 간을 되게 적당히 잘 맞춰가지고 저는 막 엄청 환상적이게 맛있는 그런 요리 를 만들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맛있네 정도의 음식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
뭔가 혼술포차 하면서 자뻑만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시는 걸 어떡해. 저번에 댓글에 혹시 주사가 자기 자랑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주사가 자기 자랑이라기보다는 그날 정말 맛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맛있네요. 코 이렇게 고양이가 탐낼 정도니? 그치. 원래 닭볶음탕이 대부분 밥 반찬으로 많이 먹잖아요. 안주는 정말 거의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물을 조금 더 덜었더니 이게 약간 술안주로 적합하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맛있어요. 뭘로 먹든 치킨은 옳습니다. 부드러워. 아, 이쯤 되니까 약간 제가 맛있다고 하는 이 음식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먹여보고서 이게 정말 맛있는 건지 아니면 혜선이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사람들이 헷갈려 할까봐 술 좀 하시는 분들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같이 한잔하면서 얘기하면서 영상을 찍고 싶은데 혹시나 같이 찍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제 지인분들 중에서. 밥 반찬으로 먹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맛있고요. 술 안주로 먹어도 될 정도로 적당히 자극적이고 맛있네요. 이제 이런 안주를 시키면 문제는 저 같은 애들이 술은 안 먹고 이렇게 밥 같은 걸 시켜가지고 이걸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게 문제긴 한데 약간 허기진 상태에서 술집에 갔을 때 빈속에 먹어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같이 한잔하기에 좋은 안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파랑 얹어서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약간 먹다 보니까 밥 한 공기 떠와가지고 반찬들 꺼내가지고 같이 밥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요. 교장쌤 말씀 들었으면 집에 가가 반성해야지. 퇴학은 통철이가 알고 금마들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넌 뭐라 씹을 쌌노 이 새끼야. 니나 깨피라. 마 시끄럽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혜선이라고 합니다. 뭔가 역시 인스타그램 라이브 키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네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저번에 켰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에 써있다시피 혜선이의 혼술포차 라이브를 이번에는 유튜브 스트리밍을 한번 켜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닭볶음탕을 했습니다. 여기 멘토맨 이뻐요. 이거 후드티인데 이거 작년에 받은 참스 후드티예요. 얼른 먹어요. 아 맞아요. 먹어야지. 난 지금 혼술포차 콘텐츠를 찍는 거기 때문에 먹으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잉? 혼술 방송이에요? 네, 혼술 방송입니다. 혜선이님은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주량이 때에 따라 달라요. 요즘은 또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건강 때문에 저는 요즘 조금만 마셔도 취합니다. 한 병만 마셔도 취할 거예요 아마. 잘 자요 해주세요. 누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잘 자요. 자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영상을 이렇게 또 찍었고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도 한번 해봤어요. 스트리밍 방송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반응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저 또한 되게 기분이 좀 좋네요. 여튼 여러분들 이것도 꽤나 맛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이게 먹고 싶어질 때 따라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잔을 마지막으로 방송을 끄도록 할게요. 생방송이든 영상이든 챙겨봐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 진짜 어머 다음 영상에서 봐요.